국방을 책임지는 송영무 장관 내정자는 천안함 관련 발언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인데 무슨 말을 했는지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언론 인터뷰가 논란입니다. 송 내정자는 그해 4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한미 공동작전 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교신 내용을 비공개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선 사고 해역은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선체를 살펴보기 전까지 북한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국가 정상화 추진위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송 내정자를 친북 언동자 명단에 올리려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고 송 내정자는 이 단체들의 해명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 추진위는 아직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뭔가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는 것만이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 송영무 내정자는 언론이 자신의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실었다며 당시 보수단체들도 자신의 의견을 이해했으니 명단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